글로벌 뉴스 네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금리를 동결을 하고 자산 매입을 내년 4월에 종료하는 것을 확인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단 기준금리 레파이 금리는 0%로 그대로 동결을 하고 자산 매입 프로그램인 PEP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내년 3월에 예정대로 종료를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라가르드 총리 같은 경우에는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전망을 상향 수정하지만은 2022년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낮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증시에서 로빈후드의 주가가 무려 8%가 넘게 빠졌습니다. 앞으로 더 성장이 힘들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로빈후드에 대해서 완벽한 폭풍이 끝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발표를 했고 여기에 더불어서 앞으로 더 성장하기 힘들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로빈후드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도 좋지 않은 데다가 몇 년간 이익을 내지 못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를 했고요. 또 특징적인 점이 앞으로 블랙스톤과 같은 대체 투자 회사가 아주 유망해질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 가지 기사를 보고 갈 텐데요. 현재 연준이 매같이 말을 하고 비둘기처럼 행동을 한다라고 현재 정책 기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FOMC에서 매파적인 기조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내놓는 정책들의 경우에는 비둘기파적이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연준이 인플레이션 타개를 위해서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코로나19가 정책 실수의 핑계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금리는 마이너스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라고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다시 랠리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간밤에 비트코인이 2% 넘는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8%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런스는 이것이 바로 반등의 신호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017년 당시에 1,000달러 선 아래에서 시작을 해서 19,000달러까지 이 랠리를 보였는데 당시에 5번의 금리 인상을 이겨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